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화계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9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5권 이 열의 현상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등 보명 보살이 바로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는데 중간 부분 정도까지 했죠. 대충 살펴보면 일체 모든 열에는 여러 무리의 상을 여의었나니 만약 능히 이러한 법을 알면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을 보게 되리라.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공안 이치에 바로 올바르게 세상을 인도하는 가르침을 인도하는 스승을 보게 되리라. 맨날 있다 없다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빠져서 바른 불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보살의 이러한 삼매 가운데는 지혜의 빛이 널리 명료하여 지혜의 빛이다라는 일체법은 공하다 하는 빛이 명료하여 능히 일체 부처님의 자제함과 체성을 보느니라. 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본성을 보게 되느니라, 불성을 보게 되느니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진실한 체를 보면 깊고 넓은 법을 깨달아서 널리 법계를 관하여서 서원에 따라서 몸을 받으리라. 서원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는 건 자기 원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굉장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공부를 하지만 미타정토 삼부경은 자성 미타란 말이죠. 자성이 미타예요. 그런데 이 자성이 고한 것을 우리가 미타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 자에게는 관세음의 가르침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주죠. 그러면 본성이, 자성이 아미타이긴 하지만 지장이 되었다, 관세음이 되었다, 약사가 되었다, 아미타가 되었다. 이렇게 그 가르침에 따라 스승이 변모하게 되죠. 그것은 방편력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이치여요. 서원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 이치를 제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근기 중생이 되느냐, 중근기 중생이 되느냐, 상근기 중생이 되느냐 하는 이치는 자기 원력에 따라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아가 복해에서 생하며, 복의 바다에 생하며, 지혜 지위에 편안히 머물러 일체법을 관찰하면서 최승의 도를 닦 행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일체 불찰 중 일체 열에 소여시변 법계 실견 진실체 니라나 일체 불찰 중 일체 열에소 여시변법계 실견 진실체라. 일체 부처님의 국토 가운데에 일체 열의 처소에서 이와 같이 법계를 두루하며 각기 모두 진실된 체를 보느니라. 진실된 체다라고 자성 또는 진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실된 체는 결국 우리 본성, 이 세상에 나올 때 본래 가지고 나왔던 본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진실된 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나를 본다, 뭐 불성을 본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참나를 보게 된다면 참나라는 건 없는 거죠. 불성을 보게 된다는데 불성은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죠. 우리 본성은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그 이치를 안다는 이야기죠. 그 이치를 안다는 생각까지 놔버릴 때 우리는 올바른 진실된 체를 보게 되게 되는 거죠. 시방 광대찰 억겁 근수행 능유 정변 일체 제법해라. 시방의 광대한 대찰토에서 대세계에서 억겁 또한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 일체 모든 법의 바다에 능히 두루 바르게 알아 유행하리라. 이제 법의 바다.
사실은 해, 법회 뭐 이런 걸 많이 쓰죠. 법회. 법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바다가 별도로 있는 걸 뜻하는 건 아니어요. 그만큼 법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데 크기를 한량 없이 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다로 표현해서 법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공덕이 한량 없이 많다라고 하면 공덕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육관해석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지 않아요? 또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수준이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애절함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보는 관점의 사람이 있고요. 아, 저 사람 뭔가 가식으로 동정심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라고 해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 않아요? 또 좋았던 부분, 나빴던 부분이 뭐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보는 관점이 생각 관점이 사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세계에서 뭐 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영화라라고 해서 사실은 인기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상도 받고 인기가 저렇게 많은가 라고 해서 TV로도 밤중에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때그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스포츠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그 영화가 나와서 틀다 보니까 영화를 봤는데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상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제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이나 무지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화 같지도 않고 제작비만 아깝지 왜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세계에서 인정받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생각이 어디가 모자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죠? 과연 저게 저렇게 상을 받을 만큼 표현이 저렇게 된 걸까?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왜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수준으로서, 수준이 내가 낮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 조탈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좋다는 거 보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또 겪더라도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공안 입장으로 바라라고 한 거예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선악을 떠나서 세상에는 뭐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한 관점에 뭐예요? 채널을 고정시키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음수주의 생기심이죠. 어떤 스님이 음무소주 이생기심 가운데, 이생기심이 먼저 음무소주가 나중이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음무소주 이생기심도 결국은 뭐예요? 머문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고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결국 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공인데 뭘 엎어치나 메꿔치나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다른 스님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내가 보는 관점엔 아유 저 양반 어차피 공인데 뭘 엎어치고 메꿔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나 아직 성문과 연가의 단계까지 뿐이 공부를 안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지. 물론 제 말이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략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관점을 딱 보면 수준이 나와요. 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보면 무엇을 아무리 잘 입어도 명품 옷으로 입고 걸쳐도 난전에서 싸구려 옷을 입은 것처럼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뭐 난전에서 뭐 싸구려 티를 하나 입어도 오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를 딱 해보면 명품으로 다 둘렀는데도 말하는 게 천박한 사람이 있고 난전에서 사 입은 것, 그런 옷을 입은 것도 말 한마디에 품격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격이거든요. 자, 우리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은 말 한마디 해보면 대번 나타나고 말을 안 해도 표정이나 그 사람의 거동을 하나 보면 대번 나타나요. 근데 공부를 안한 사람 같은 건 그런 거 모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까지 마친 사람은 그 푸는 거 보면 잘 푸는가 못 푸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같으면 잘 푸는지 못 푸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방의 광대한 대찰토에서 억겁도한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서 일체 모든 법의 바다에 능히 두루 바르게 하라 유행하리라 그랬어요. 법회에. 자, 유일견밀신 일체진중견 무생영무상 포연어 제국이라 오직 하나인 견고하고 비밀스러운 몸을 일체의 티끌 가운데에서 보나니 자, 일체의 티끌 가운데 중생성 가운데에서 본성을 보는 거죠. 견고하고 비밀스러운 몸을 생이 없고 역시 상이 없으나 널리 모든 국토에 나타나느니라. 자, 우리 본성, 자성은 생이 없어요. 태어남이 없어요. 또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사사불공의 처처불상이라 처처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는 일 하나하나가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또 생도 없지만 생사도 없지만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느니라 이런 본성의 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재 중생심 보현어기전 종종시조복 송령향불도라 모든 중생심을 따라 그 천을 나타내어 자 자성을 나타내요. 중생심 중생심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나타나는 탐진치죠. 이게 중생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탐진치로 결국 인해서 업이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모든 중생심을 따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이 모두 중생심이에요. 널리 그전을 나타내요. 그전 본래 면목이죠. 부무미생전이란 말이죠. 이러한 본성을 나타내어서 가지가지 조복을 보이나니 속히 불도를 향하게 하느니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서 탐진치 형성이 되니까 탐진치는 계정애로 없애고 육경은 다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결국 육근을 전부 내가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결국 내 마음을 조복하게 되나니 조복 다스리게 되나니 속히 불도를 향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도를 향하게 되느니라 하세요. 이불위신고 출현제보살 불력소가지 보견제열해라 이 부처님의 위신고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인고로 모든 보살들이 출현하는 것이요. 자, 부처님의 위신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서 배운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터득한 보살이 출현하는 것이요. 자, 이치를 하나도 모르면 하근기 중생들이 출현해서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좀더 세련되면 이제 불법을 공부를 해요. 해가지고 법에 대한 이치로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또 상주하고 있는데 또그 법까지 초월하게 되면 법공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은 보살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근기에 따라서
이 보살들은 결국 부처님의 힘으로 더욱 지니며 널리 모든 열애를 보느니라. 자, 중생의 눈에는 부처가 보여요. 근데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부처는 공하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분별이 없어요. 중생들이나 자기 생각대로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있다 없다, 유무에 빠져 있죠. 그와 같아요. 부처님의 힘으로 지니게 되니까 열애를 본다라고 했어요. 보살은 열애를 봐요. 열애는 뭐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공한 이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자성의 이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근기의 성문과 연각은 자성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법이 있다는 법유 법집에 빠져 있고 법상에 빠져 있고 하근기 중생들은 법도 뭐도 없어요. 내가 최고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러면 되고 이게 하근기 중생들 아니에요. 미신 추구자. 일체 중도사 무량위실력 개오제보살 법계 실주변. 자, 일체의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은 한량없는 위신력으로, 자, 어떤 위신력이지요? 바로 18불공법을 터득한 일반인들과 다른 같지 않은 그러한 법을 체득한 부처의 위력이죠. 바로 일체의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은 한량없는 위신력으로 모든 보살들을 깨달아 알게 하나니, 자, 법화경에서 성문연각 보살했어요. 그래서 삼승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죠. 불승으로. 바로 성문과 연각에는 법문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왜? 법집에 빠져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도 뭐예요? 보살의 깨달음을 얻을 때 보살에게 결국 깨달음의 법을 주어서 부처의 불승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선구와 연각과 보살에게 같이 법문을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권 해석이 다르겠지만 경전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세요. 그 부분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래서 한량없는 위신력으로 모든 보살들을 깨달아 알게 하나니 법계에 각기 모두 두루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요 가지고 이제부터는 또 화엄계 보명지 보살의 개송이에요. 이시 중중 보유 보살 마살 명 화엄계 보명지 숭불 이력 관찰 시방 이설 송화리라. 이때에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하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화엄계 보명지이며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일체 국토 중 보현 미묘 측량 불공덕 법계 실충만이라. 자 일체 국토 가운데는 널리 미묘한 음성을 연설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여 드날리니 법계에 각기 모두 충만하도다. 일체의 국토 가운데에 널리 미묘한 음성을 연설하다. 그러세요. 자, 그 전에 경어 스님이 쓴 식기절에 보면 흐르는 물소리가 관음의 소리요. 응? 농사 짓는 농부의 소 우는 소리가 보현보살의 나툼이로다. 뭐 그런 똑같진 않지만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시를 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체 국토 가운데 널리 미묘한 음성을 연설한다. 일체 국토 가운데 나는 소리가 굉장히 많죠. 뭐 여기서도 보면 비행기 소리도 나고 자동차 소리도 나고 뭐개 짖는 소리도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미묘한 음성을 부처님이 연설하는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여 드날리니 법계가 기 모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불이 법이신 청정 여호공 소현 중세경 영입 차법 중이라. 부처님은 법을 위한 몸으로 청정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고 청정함이 허공이라고 안 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자, 금강이다, 뭐 허공이다라고 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금강, 허공. 뭐 어떤 분은 허공이 우리 본성을 뜻하고 금강이 허공을 뜻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근기 중생의 사고예요. 허공도 금강도 본성도 결국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는 거 보면 아, 요 어디까지 공부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요. 초등학생 수준 방식으로 푸는 사람, 중학생 수준 방식으로 푸는 사람, 고등학생 수준 방식으로 푸는 사람. 이렇게 푸는 걸 보면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요건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요건 중학교 수준이구나. 요건 고등학교 수준이구나. 대번 알죠? 그 이치와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한마디 이렇게 탁 댓글로 던져보면, 아, 요건 어디 수준이구나. 요건 어디 수준인가. 대번 나오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중학교 수준뿐이 안된 사람이 대학원 박사, 도사, 흉내를 내가지고, 아, 뭡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아요. 참 개발에 땀이 나죠. 가소롭죠. 개가 지나가다 하품할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자기 배우지 않은 거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깨구리 우는 소리들 같은 소리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결국은 금강이든 허공이든 본성이든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허공에다 비유를 하고 금강에도 비유를 해요. 금강은 깨지지 않는 걸로 비유를 해서 하는 것이고 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본성이다라고 하면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허공에다 비유를 하고 금강에도 비유를 해요. 금강에다 비유를 해서 경전을 핀 것이 금강경이고요. 허공에다 비유한 것이 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본성은 비슷하다라고 비유해서 하지만 나중에 열반경에 보세요. 허공을 마음에다 비유했지만 마음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다. 또한 금강도 또한 아니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전에 제가 20한 4, 5년 전인가 보네. 그때 유명한 동국대 모 교학처장 박사 교수님을 초청했어요. 제가 수련회를 해년해마다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했어요. 수련회 할 때는 전국의 일류 강사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을 듣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제가 동국대 불교학과 교학처장 뭐 권기종 교수님 뭐 여러 교수님들 다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학처장이 박사학위를 뭐로 땄냐면 12연기법으로 박사학위를 땄어요. 12연기법으로 박사학위를 땄는데 우리나라에 해서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은 12연기법으로 박사학위 딴 사람이 한60% 이상 돼요. 60% 이상.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한영 초대 교정, 해방 후에 우리나라 총정이었죠. 동국대 만드신 박한영 그 교정님의 글을 가지고 석전문초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또 학위를 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12연기법으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제가 초청한 그 교학처장이 바로 12연기법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아무개 교수님 모셔서 12연기법을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첫 시간에 이제 그 교수님 강의였는데 12연기법을 하는데 아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12연기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준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살며시 강의하는데 강의실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듣고 안에서 보면 좀 그럴까 봐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다가 슬며시 문 열린 대로 해가지고서는 우리 불자들을 보니까 그때 한 6, 70명 앉아 있었는데 4, 50명이 다들 졸고 있어요. 4, 50명. 야,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그분 강의비를 얼마를 주고 초청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25, 6년 전에 5, 60만 원, 70만 원 1시간 강의비 주고 초청한 교수인데 다들 졸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 불자들도 나름 제가 가르친다고 가르쳤고 공부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교수님의 그 박사님이 12연기법을 풀다 보니까 12연기에 대해서 전부 학술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음이 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분이 강의를 못해서 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불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가 많죠. 지금 불교도 아닌 불법도 아닌 이상한 거 가지고 강의해서 미신법 비슷하게 강의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하는 분들은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자들 수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바르게 불법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요. 몰라요. 또 심지어 나중에는 불법이 틀리다고 그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응?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니, 무슨 미신이 무당들처럼, 하고 뭐, 기도의 공덕, 뭐 해서, 뭐, 가피의 공덕,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좀 인기가 있죠? 왜 그러느냐? 수준이 불자들 수준하고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 사실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깎고, 옆에서 조금 보고 들은 게 있을 뿐이지 그거를 재미있게 미사구어를 써가지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불법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치와 같아요. 바른 불법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색으로 나타내서 바로 법 가운데 들어갔다. 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야교심신회 급이불섭수 당지여신 능생요불지라 그랬지. 응? 자, 만약에 깊은 믿음으로 기쁨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섭수하여 주시며 그렇죠?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섭수해 준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고 바라문들 맨날 뭐 빌듯이 촉키고 향키고 절하고 빌듯이 빌면 부처님 받아주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섭수하여 주시며 마땅히 안한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명료한 부처님 지혜를 생하게 되리라. 야교심신히 급이불섭수 당지여신 능생요불지라. 그랬어요. 만약 깊은 믿음으로 기쁨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섭수하여 주시고 마땅히 안한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명료한 부처님 지혜를 생하게 되리라. 제유소지자 불능지차법 해안청장인 어찬의 능견이라. 모든 지혜가 적은 사람이 있다면 능히 이런 법을 알지 못하지만 아까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12연기법에 권위자를 초청해서 불법을 듣게 하니까 다들 졸듯이 지혜가 적은 사람들은 바른 불법을 전해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 완전히 아무리 자기가 다니는 데가 명문종단의 종파라고 하더라도 미신법만 하고 무당법만 하고 빌고 쓰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바른 불법을 접하지 않아서 바른 불법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왜? 바른 불법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불법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는 그 수준이죠. 지혜가 적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법을 알지 못하지만
지혜의 눈이 청정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능히 볼 것이니라. 입을 이실려 관찰일 제법 입주급 출시 소견 계명료라. 부처님 위신력으로 심력 사무의 삼념주 일대비심이죠. 일제법을 관찰하시고 들어와 머물고 나가는 때 각기 모두 명료함을 보도다. 중생심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실히 알도다 하는 얘기. 근데 일반 중생들은 중생심이 뭔지 본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일체 제법 중 법문 무유변 성취 일체지 입어심 법해라. 일체 모든 법 가운데 법문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여 깊은 법바다에 들어가리라. 법문이 끝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법이 끝이 어디가 있겠어요? 끝도 없이 배우고 배워도 부족한데 뭘 한두 개 경전 보고 아는 척 어깨 힘 딱 주고 무게 잡고 어이구 웃기지도 않죠. 안주불국토 추롱일체처 무거영물의 재불법이시라. 불국토에 편안히 안주하여 일체처에 나아가 출연하지만 불국토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불국토 어디 따로 있어요? 서방정토가 따로 있나? 부처님 계신 곳이 따로 있어요? 내 본성이 불국토라. 불국토에 편안히 안주하여 일체처에 나아가 출연하지만 가는 것도 없고 역시 오는 것도 없나니 모든 불법이 이와 같나니라. 가는 것도 없어요. 오는 것도 없어요. 본성이 어딜까요? 어디로 오는데요? 뭘 버려요? 뭘 비워요? 비울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채울 것도 없어요. 쌓을 것도 없어요. 일체 중생의 불신여행연 수기해차별 여시견도사라. 일체 중생해에 중생의 바다에 부처님 몸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 놔두시고 그 해탈의 차별에 따라 이와 같이 인도하는 스승을 보는 해탈의 차별에 따라 하근이냐 중근이냐 상근이냐에 따라서 해탈의 차별에 따라서 인도하는 스승을 보느니라. 대학 교수는 대학생 가르치고 고등학교 교수는 고등학생 가르치고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생 가르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생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대학생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이 유치원생 수준이면 대학 교수가 강의하듯이 하면 알아들을까요? 그래놓고 맨날 강의가 어려워요. 스님 법문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인이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안 해요. 지는 앉아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 오후 통제라. 지를 깨우쳐야지 지를. 성태 스님이 그러잖아요. 내 법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태 스님이 그러잖아요. 지가 깨쳐야지. 내가 어떻게 쉽게야. 난 똑같이 하는데 지가 깨쳐야지. 아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고등학교 선생 수준에 맞춰야지. 맨날 초등학생 선생 수준으로 강의해달라고 부탁할게요. 웃기고 있지. 일체 모공 중 각각 현신통이여 수행 보현원 청정 자는 견이라. 일체 털구멍 가운데 털구멍이 되니까 다 털구멍만 쳐다봐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음. 각각의 신통이 나타나는지라. 왜 신통이어요? 그것도 마음이죠. 걸림이 없어요. 보현의 원을 닦아 행하여 보현의 행원 보현의 열 가지 행원을 닦아 행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털구멍 같은 마음이라도 청정함을 능히 보느니라. 청정함을 봐야지 본성을 보지요. 불이 일일신 첫처 전법륜 법계 실주변 사이 막는 겁이라. 부처님은 하나하나의 몸으로 첫처마다 법륜을 굴리시고 법계를 각기 모두 두루하나니 생각과 능의로는 논의로는 능이 미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해 안 가는 부분 한번 더 봐요.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상대가 틀린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 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